안녕하세요. DOC 파워 코리아의 도성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마스다 RX-7 로터리 엔진 빌드 1부 영상에 이어 2부 영상입니다. 1부에서는 본격적인 빌드에 앞서 클리닝과 점검 과정을 올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엔진 빌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파츠들의 점검이 완료되면 비로소 엔진 빌드를 시작합니다. 로터리 엔진 빌드와 피스톤 엔진 빌드를 비교했을 때 메커니즘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지금 빌드 과정인데요. 로터리 엔진 빌드는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절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프론트 하우징부터 실런트 처리를 실시하는데 마지막 리어 하우징 조리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처음 도포했던 실런트가 굳게 되어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엔진 빌드에 앞서 주사기를 이용해 화이트 바셀린을 워터실 홈에 도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빌드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워터실의 이탈이나 스크래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워터실을 인스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우터실의 흰색 페인트가 마킹된 부분이 수평으로 향하게 해야 하며 이너실의 경우는 녹색으로 마킹된 부분이 하우징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 프론트 하우징에 미리 세팅해 두었던 로터를 인스톨합니다. 이때 프론트 로터는 모서리 부분이 하우징 하단 사각 워터라인의 우측 모서리에 두고 리어 로터는 상단 사각 워터라인의 좌측 모서리에 둡니다. 아펙시 씰을 원활하게 인스톨하기 위해 코너 씰의 정렬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하우징에 실런트를 도포합니다. 듀얼핀을 인스톨한 후 로터 하우징을 인스톨합니다. 이때도 아펙시 씰을 인스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터 하우징 안쪽 면에 바세린을 충분히 바릅니다. 아펙시 씰을 인스톨하는데요. 처음 로터리 엔진을 빌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경우에는 APEX-C1과 롱스프링을 절반 정도 밀어넣다가 숏스프링을 추가해서 밀어넣습니다. 이때도 로터하우징의 스크래치를 꼭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엑센트릭 샤프트를 인스톨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베어링에 인스톨되는 만큼 충분히 오일을 바릅니다. 프론트 로터 하우징에 실런트를 도포한 후 미들 하우징을 장착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엑센트릭 샤프트를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들어올리고 미들 하우징을 약간 비틀어 조심스럽게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워터실이 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리어 로터 하우징과 로터를 인스톨하는데요. 먼저 실런트를 도포한 후 듀얼핀을 인스톨합니다. 듀얼핀을 인스톨할 때 사용되는 오링 역시 전부 신품으로 인스톨하며 필히 바세린을 도포하여 인스톨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로터와 하우징을 인스톨하는 과정은 프론트 로터와 하우징을 인스톨할 때와 마찬가지로 로터의 위치와 코너스리 정렬을 잊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로터를 인스톨한 후에는 코너실과 오일실 그리고 베어링과 기어에 오일을 충분히 도포합니다. 아펙시시를 인스톨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터 하우징의 스크래치를 꼭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근접 촬영을 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APEX-C1과 롱스프링을 절반 정도 밀어넣다가 숏스프링을 추가해서 밀어넣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APEX-C1을 밀어넣을 때 최대한 로터 쪽으로 텐션을 유지시켜 인스톨 시 발생할 수 있는 로터 하우징의 스크래치를 최소화합니다. 이제 리어 하우징만 인스톨하면 되는데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중하게 인스톨합니다. 로터 하우징에 실런트를 도포한 뒤 리어 하우징에 워터실이 홈에서 이탈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 후 조심스럽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리어 하우징이 인스톨되었으면 다음은 텐션 볼트를 인스톨하는데요. 텐션 볼트에는 밀봉을 위한 실 워셔가 들어가 있으니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시고 나사선에 오일을 바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텐션 볼트는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6개는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중에 M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볼트는 17번 위치에 넣으시고 프로텍터 튜브가 있는 볼트는 18번 위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텐션 볼트는 피스톤 엔진의 헤드 볼트에 해당되는 만큼 정해진 규정 토크로 조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리어 스테셔너리 기어를 장착하고 규정된 토크로 조여줍니다. 이때도 오일실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실의 접촉면에 오일이나 그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이휠을 인스톨하는데요. 클러치가 애프터마켓용일 경우 지금처럼 카운터웨이트를 먼저 인스톨하고 난 후에 플라이휠을 인스톨합니다. 풀림 방지제를 도포한 락너트를 조이기 위해 엑센트릭 샤프트를 먼저 고정해야 하는데요. 전용 툴이 없을 경우 지금처럼 체인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토크렌치로 40kg 이상 조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연장대를 사용하여 확실히 조여줍니다. 엔진 빌드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점검으로 엑센트릭 샤프트의 엔드 플레이를 체크합니다. 엔드 플레이를 측정하기에 앞서 밸런스 웨이트와 니들 베어링 그리고 스페이서를 차례대로 인스톨합니다. 이때 니들 베어링이 스페이서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보스와 폴리락 볼트를 인스톨한 후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엔드 플레이를 측정하기 위해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는데요. 엔드 플레이가 규정치보다 작게 측정되면 두꺼운 스페이서로 교체하고 반대로 크게 측정되면 얇은 스페이서로 교체해줍니다. 스페이서는 총 5종류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스페이서의 두께 차이가 100분의 2mm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이즈를 준비해 두시고 엔드 플레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엔드 플레이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엔진 빌드 중에 인터널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익스터널 파츠들이 인스톨과 최종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일 펌프를 인스톨하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오일 펌프를 먼저 장착하게 되어 있지만 저의 경우는 오일 펌프와 스프로켓 휠을 먼저 조립한 후 드라이브 기어와 체인을 결합한 상태에서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M6볼트 체결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오일 펌프를 먼저 장착했을 경우 오일 펌프 샤프트와 스프로켓 휠 사이에 몰리는 락키로 인해 오히려 인스톨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기어와 락키를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림 방지용 워셔와 오일 펌프 락 너트를 인스톨한 후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락 너트를 조이고 난 후 반드시 풀림 방지 워셔를 구부려 락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프론트 커버 가스켓을 비롯하여 오링과 백업 링도 신품으로 교체해 줍니다. 프론트 커버를 인스톨하고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다음은 풀리보스를 인스톨하고 락볼트를 손으로만 임시로 장착한 후 바로 탈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보스와 엑센트릭 샤프트와의 높이 차이를 가늠하여 니들 베어링과 스페이서 간에 간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서모펠릿을 개선품으로 교체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엑센트릭 샤프트로 항상 오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로터의 냉각 성능과 베어링의 윤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락볼트를 규정 토크로 인스톨합니다. 이때도 역시 신품 오링에 오일을 도포하여 사용하고 볼트 플랜지 면에 실런트를 바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다 RX7 엔진 빌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로터리 엔진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느 엔진들과 마찬가지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착실히 수행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